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텅스텐은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텅스텐이 빨리 소모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텅스텐에 이물질이 붙었다면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텅스텐 끝부분이 마모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텅스텐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텅스텐 끝부분이 날카롭지 않다면 안정적인 아크를 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티그 용접을 할 때에는 텅스텐 끝부분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아크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부분에 아크를 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드가스의 사용방법이 좋지 않다면 텅스텐 끝부분은 빨리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후기가스, 애프터플로우 또는 포스트플로우라고도 부릅니다. 용접기를 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티그 용접기에는 용접을 멈춘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쉴드 가스를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용접 부위를 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열된 텅스텐을 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때 시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후기가스 시간을 1초로 설정하면 용접이 멈춘 후에 1초 동안만 쉴드 가스가 흐른 후에 멈춥니다. 후기가스 시간을 10초로 세팅하면 용접을 멈춘 후에 10초 동안만 쉴드 가스가 흐른 후에 멈춥니다. 이 용접기는 후기가스 시간이 25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용접이 멈춘 후에 25초 동안 쉴드 가스가 흐른 후에 멈춥니다. 최대 후기가스 시간 설정은 용접기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접이 멈춘 후에도 쉴드 가스가 적당한 시간 동안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타임 세팅이 너무 짧다면 뜨거운 텅스텐이 식기 전에 쉴드 가스의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텅스텐이 산소와 만나면서 조금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화되는 정도가 크면 텅스텐은 회색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후기가스 시간이 충분하다면 텅스텐은 은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텅스텐을 과열시켜서 어떻게 변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전류를 최고로 높여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후기가스 시간은 25초입니다. 시간 설정을 10초로 낮춰서 보여드릴 거고요. 시간 설정을 점점 줄여가면서 텅스텐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후기가스 시간이 짧아질수록 텅스텐을 보호하는 능력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텅스텐 끝부분은 빠르게 마모됩니다. 텅스텐을 보호하고 텅스텐 끝부분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후기가스 흐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쉴드가스 압력. 쉴드가스 압력은 노즐의 크기에 맞는 적당한 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즐이 작으면 낮은 압력이 필요하고요. 노즐이 크면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낮은 이별량으로 용접을 할 때에는 낮은 압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외에서 높은 이별량으로 용접을 할 때에는 가스 압력이 비교적 높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지 않는 낮은 가스 압력을 사용한다거나 노즐 사이즈에 비해서 낮은 가스 압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후기가스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노즐 사이즈에 비해서 쉴드가스 압력이 너무 낮다면 텅스텐은 변색되게 됩니다. 쉴드가스 압력이 너무 낮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쉴드가스가 용접 부위의 산소를 충분히 밀어내지 못할 때 산소가 용접 부위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텅스텐이 과열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쉴드가스를 사용해서 산소가 텅스텐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웃집 아가씨를 보고 과열되는 나를 두고 차는 마누라처럼 말이죠. 뭐 어쨌든 충분한 쉴드가스 압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즐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가스 압력을 사용해도 텅스텐은 변색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알곤가스 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가스 압력과 충분한 후기가스 시간이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이 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곤가스 순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알곤가스 순도가 낮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알곤가스 호스에 구멍이 뚫렸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스가 흐를 때 구멍 속으로 산소가 침투해서 알곤가스의 순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기가스 시간과 가스 압력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이 변색된다면 이런 경우를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텅스텐 색깔이 시커멓게 변색되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 중에 노즐 크기에 따른 가스 압력, 알곤가스의 순수한 정도, 노즐 타입 선택 등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용접할 때 용접 비드 색깔이나 용접 퀄리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